빨리 와라, 빨리 와라. 우리 집에 신나. 천천히 가. 이거다, 이거다.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이게 어, 뭔데? 이게 보면은 이거 딱 건드리면은 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징그라, 싫어, 싫어, 싫다군. 안 됐다, 안 됐다. 여기 개미들 착한 애들인데 이거 때리면 안 됐다. 그렇다, 총발 받는다. 아, 징그럽지 마. 이게 뭐야? 무슨 집에 개미가 있어? 에이, 이 친구들은 그 추운 겨울에 오기 전에 먹을 거 구하러 오는 거다. 이 착한 애들 있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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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너네 집 개미도 나오고 너무 싫어. 왜 이런 특집을 이사해서 이렇게 개미가 막 나오게 하고 그래? 몰라. 나 너네 집에서 안 놀 거야. 나 집에 갈래. 갈까라. 아, 진짜 웬구이 진짜 이상하네요. 무슨 집에 개미를 두고 착한 애라니 뭐냐면서 어떻게 같은 집에서 개미랑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집 앞에도 개미가 있잖아. 오, 이게 뭐야? 징그러, 진짜 징그러. 벌써 밤 10시. 아, 오늘도 개미처럼 일하다가 아유 퇴근했구나. 오늘도 부장님이 날 남겨서 야근을 했지 뭐야. 아, 아니? 이거 개미잖아. 아이고 아이고 개미들아, 너네도 열심히 이 밤에도 일하는구나. 아유, 이 감자 때문에 그런 거니? 아이고, 그래도 개미들아, 너넨 좋겠다. 일만 하면 되잖아. 나는 부장님한테 욕먹고 또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써야 되고 하유, 나도 너네처럼 그냥 먹을 것만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유, 열심히 일하렴. 하유, 나도 완전 개미처럼 일했구만. 개미라, 이것들 정말 흥미로운 생물이구만. 뭐 근데 이념인 가족이 개미가 한번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개미의 심정을 이해해보라고 한번. 내일 눈뜨면 기대가 될 거야. 호호, 기대가 됩니다. 좋아, 완성이다. 개미가 되는 총. 이걸로 이념인 가족들을 다 개미로 만들어버려야겠어. 호호호호호호호. 헬로우, 볼! 어라라라라라! 어! 어! 아이, 주라이버 무슨 짓이야! 개미가 되거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주라이몽이! 어, 갑자기 나 총을 쏘는데 내가 개미가 됐잖아? 이게 무슨 일이람? 나 오늘 출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개미가 된 거야? 아유. 이걸 어쩜 좋지? 뭐지? 왜 내가 개미가 될 거야? 아니! 요루루, 너 왜 개미가 됐어? 어, 아빠도 개미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나 분명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요루루, 너 뭐 수상한 거 없어? 어, 주라이몽이 갑자기 나한테 총을 들이매더니 내가 개미가 됐지 뭐야? 나도 마찬가지야. 아, 나 어제 맹고네 집 놀러 갔다 개미 보고 막 징그럽다고 하고 싫다고 하면서 막 집에 왔거든? 어, 그거 때문인가? 어? 아니, 아빠는 어제 퇴근하다가 개미 보면서 아유 개미들아 좋겠다, 나도 개미가 되고 싶다 라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 너무 싫다. 어, 이거 어쩜 그렇지? 밥이나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야,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감자밖에 없네. 감자나 먹어야겠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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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요래, 내가 그러면은 도와달라고 하자. 우리가 우리라고 말하면은 리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아유, 아들, 리아야, 아빠야, 아빠. 뭐야? 아빠야, 아빠. 개미들이 있어. 아빠라고, 아빠. 먹을 거 찾는 건가? 아빠야, 아빠. 개미들이 정말 사람 안 하게 하는구만. 빨리 안 나가.
나가서! 아! 어? 아! 아빠라니까! 아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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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야! 아! 아! 에이, 우리가 개미라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왜 바둑아? 어, 나야 나. 어, 멍멍멍. 어, 바둑이 맞아도 우리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 바둑이한테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고. 이 개. 아! 이걸 어쩌면 좋지. 개미가 돼버렸네. 뭐 어떡하지? 집에 들어가면 오빠한테 쫓겨나고. 그러게. 아유, 어유. 저 개미들 아냐? 어이 어이 어이! 거기 개미들! 줄 안 서고 거기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거야? 저희요? 어이 저희는 개미인가? 어이 네 알겠습니다! 줄 쓸게요! 아이 심찬 녀석들인가 보구만. 너희들 방장 옆에 있는 그 감자를 들도록 해. 으악! 아이 무거워! 오늘까지 여왕님에게 이 감자를 납품하지 않으면 호되게 혼날 거라고. 알겠나? 네. 여왕 개미? 자, 이제 줄 서서 이동해 보도록 하지. 개미답게 말이야. 가자. 간다. 간다. 에이, 개미답게 노래나 한 곡 하고 갈까? 자, 다들 따라 부른다. 개미는 눈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뚠뚠. 이거 내가 진짜 개미가 돼버린 건가?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개미는 뚠뚠. 오늘도 오늘도. 어? 이건 뭐야? 개미 친구들 안녕 안녕. 뒤에는 새로운 친구들인가 보네. 오늘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재밌게 노래 부르면서 놀아보는 거 어때? 어? 배짱 배짱 배짱이 노래를 한다. 어? 요리야 저 배짱인가 봐. 배짱이. 어? 그렇게? 요리야, 저 배짱이 아저씨 되게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개미처럼 우리 일만 하지 말고 놀다 가는 건 어때, 요리야? 어? 완전 좋아. 아, 배짱이 아저씨! 아, 놀아도 해요. 저 개미처럼 계속 일만 해서 아유, 정말 힘들었어요. 아유. 그럼 그 지친 마음을 달래줄 노래 한 곡을 뽑아주도록 하죠. 아유, 이 녀석들. 개미 아저씨 왜 그러세요? 좀 놀다 가면 안 돼요? 맞아요. 저 배짱이 녀석은 여름에 일도 하나도 안 해서 겨울에면 얼어 죽는 녀석이야. 너희들 1년도 안 살고 죽을래? 어? 그렇구나. 개미로 사는 건 좋은 거구나. 저희 가요. 따라와. 배짱이 개미는 배짱이 아저씨 겨울에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늦었어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여왕님한테. 알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개미 대장님. 먹을 것도 구했겠다. 먹을 것도 구했겠다. 이제 개미 집으로 가나요? 아니 아니. 여왕님한테 줄 물건이 아직도 모자르다. 이거보다 더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과자 가게에 들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자 가게에서 다들 과자 하나씩 훔쳐와야 돼. 자, 달 따라오도록 해. 뭐야? 이 앞에 인간이 있다. 우리 개미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인간. 우리는 저 녀석들한테 한 번만 밟혀도 죽는다고. 다들 일로 와. 알겠습니다. 로라 조심해 조심해. 들키면 밟혀 죽을 거라고. 알았어. 자, 드디어 도착했다. 뭐요? 다들 들어가서 과자 하나씩 들고 나오도록 해. 아, 여기가 과자 가게인가요? 어이 그렇구만. 자고 있어. 요리야 조심해. 깨기 전에 빨리 과자를 하나 훔치고 와야 된다고. 알겠다고. 가자 요리야. 좋아. 이놈의 개미들 또 왔어. 야! 맨날 과자 훔쳐가. 녀석들아. 도망가. 아이고. 어떡해요 개미 대장님. 개미 한 마리가 죽었어요. 아이 뭐 항상 있는 일이야. 어휴 이럴 수가. 개미 대장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 도착을 했거든. 여기가 집이구나. 다 줄 서서 들어가네. 집이 어디예요? 일로 와봐. 아이 비켜 이 녀석들아.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걸 툭 뚫으면 입구가 있거든. 오. 네, 오늘은 이제 감자는 식량 창고에다 두고 그 다음에 비스킷 같은 거는 그 여왕개미님이 직접 갖고 오라고 했으니 직접 드려야 돼. 가자.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안 비켜요. 아유. 내려. 됐다. 여기가 바로 개미 집이로구나. 여기는 이쪽이야. 이쪽 일로 와. 여기가 식량 창고야. 여기가 식량 창고예요? 그 짱 맞네. 여기다가 식량을 갖고 온 감자들을 넣어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왕개미님한테 비스킷을 나눠드리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가자. 여왕개미? 근데 여왕개미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 여왕개미가 됐지? 아 여왕개미는 누구냐면 말이야 우리 엄마야. 엄마? 너희들의 엄마이기도 하지. 여왕개미는 모든 개미들을 만드시는 분이지. 아 그렇구나. 가자. 여기가 여왕개미 방이로구나. 여왕개미는 왔구나 내 자식들아. 오늘 무엇을 가져왔니? 여기 비스킷 갖고 왔습니다 여왕개미님. 여기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새로 보는 아이들인데 내 자식이 맞니? 네.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그럼 누구겠어요? 그치? 아무튼 고맙단다. 이제 슬슬 자식 낳을 준비가 된 것 같구만. 나와라 내 알들. 요리야 지금 개미를 낳고 있나봐. 우와 신기해. 힘들다. 근데 좀 징그럽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 형님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더 열심히 먹을 걸 구해오렴. 알겠지? 예? 네. 나가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우리 개미들이 잠을 자는 곳이지. 그렇구나. 여기서 그럼 쉴 수 있겠다. 그 아래는 뭐지? 이거는 화장실? 여기는 공중 화장실이야. 여기서도 자는 데가 있지. 아이 그렇구나. 오늘 정말 먹을 거 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도 좀 쉬어야겠어요. 그래 너희들은 쉬고 있어. 나는 아직 일할 게 있어가지고 말이지. 먼저 가보겠네. 요리야. 우린 정말 이제 개미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너무 싫어. 어쨌든 사람한테 밟힐 위험도 있고 먹을 거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치? 힘들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이게 무슨 소리지? 얘들아 큰일이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빨리 이 집을 나가야 돼. 왜요? 밖에 비가 오고 있어. 비가 오면은 이 개미 집에 물이 가득 차서 다들 익사할 거라고. 그래요? 빨리 나가야겠네. 빨리 나가야겠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요리야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 큰일이다. 비가 온다. 여왕님. 무슨 일이니 야해? 비가 오고 있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비가 온다고? 지금 알 나는 도중이었는데. 물이 들어오잖아. 물이 찬다. 빨리 나가야 돼. 물 때문에 나가지 못해. 요리야 비가 온대.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 어이구 빗물이 내려오고 있어. 이거 어쩌면 좋아. 물이 새고 있어. 어떡해. 빨리 도망가야 돼. 진짜 개미로 사는 건 힘들구나. 너무 힘들어.